스타벅스 착했다는 문장입니다. 이번 컨셉은 이제 내 안에 자신과 싸우자? 파이트 인사이드 게임. 안에 거와 싸우자. 어딘가에 갇혀 있어가지고 갇혀서 싸우는 느낌을 살짝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 머리 색깔이 바뀐 거가 보이시나요? 애쉬 색깔이고요.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머리 색깔 때문에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전도에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. 한번 찍을 때마다 되게 호응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긴장도 덜 되기도 했고 저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서 좀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해보고 다들 잘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좀 기분이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. 파란 머리예요. 귀엽죠? 파란 눈이에요. 귀엽죠? 착해처럼 앨범도 귀여울 거예요. 첫 재킷 촬영이라 굉장히 포즈도 어렵고 떨리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다들 많이 도와주시고 형들도 힘도 많이 주시고 혁신도 기장도 잘해주시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지금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스럽습니다. 앨범 자켓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또 긴장됐던 게 원래는 승현이 형이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재승이었는데 뒤집어졌어요. 동생들이 앞에서 너무 잘해버려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다. 하지만 여섯 명 모두 다 잘 찍었다. 다들 긴장도 많이 했고 부담도 되고 했을 텐데 결과물이 다행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좋게 나온 건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니라 헤메 스태프분들, 스타일리스트분들, 그리고 우리 회사 스태프분들, 작가님들 다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빛이 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되고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스케줄이었어요. 좋습니다. 우와! 부장님입니다. 반응 여러분! 네, 이른 아침부터 저희 때문에 저희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에이머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